제주에는 나무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나무로 배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나무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올해는 귤 농사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귤 농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귤 농사를 할 귤 밭에 가고 왔습니다. 귤 밭은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와 칠검콜로 뒤덮인 정글이었습니다. 칠검콜로 우거진 정글을 귤 나무가 잘 자라는 밭으로 만들려면 햇빛을 가리는 방풍림을 베어내고 무성한 가지를 잘라주고 칠검콜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초기로 무성한 풀과 귤 나무를 뒤덮은 칠검콜 줄기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귤 나무를 뒤덮은 칠검콜을 걷어내주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은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대신 유황을 물에 녹여 뿌려줍니다. 유황을 물에 녹인 유황학대를 뿌리면 썩은 달걀 냄새가 납니다.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지 않아 귤 나무가 상처를 입고 썩은 곳도 많았습니다. 귤 나무에 개미들이 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귤 나무의 썩은 곳을 잘라내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삼나무와 칠검콜로 뒤덮인 정글을 걷어내고 귤 나무를 전정해 귤밭에 널려진 나무가지를 잘게 파쇄하였습니다. 잘게 파쇄된 나무 조각들은 거름이 되어 귤 나무를 더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와 칠검콜로 우거진 정글이 귤나무와 삼나무가 조화를 이룬 멋진 귤밭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삼나무를 숙대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귤나무와 삼나무가 어우러진 우리들의 귤밭을 귤남 숙대난 놀이터로 이름 지었습니다. 나무로 배 만드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가꾼 귤나무의 예쁜 새싹과
꽃망울이 나왔습니다. 예쁜 꽃망울은 겨울에 탐스런 줄이 될 것입니다.